안녕하세요. 임신 26주차 3개월 뒤 아빠가 될 예정인 쫀떡 파파입니다. 저출산 시대 10년째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성이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에 비해서 여러 상황들과 선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가정에는 아이가 함께하는 게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아이를 바라던 찰나 쫀떡이가 빠르게 찾아와 주었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아이를 기다리며 준비하다 보니 저출산 시대에 맞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지만 우리 살고 있는 지방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특히 익산시 시민 크리에이터로서 익산시에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익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임신, 출산 관련 사업 내용들과 우리 부부가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려보고자 해요. 먼저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진행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흉부 엑스선 촬영, 소변, 혈액화, 간 기능, 고지혈증, 신장 기능, 면역 혈청 검사가 진행이 되며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익산시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 건강관리에 관해 지원해줍니다. 산전검사를 지원해주고 역산제와 철분제를 지급해주며 임산부 안전벨트 대여 및 스케일링 지원도 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임신확인서와 산모신분증, 분만 예정일이 적힌 산모수첩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되세요. 세 번째, 임산부 건강관리비도 지원이 되는데요. 임신 1회당 40만원이 지원되며 임신 24주 이후부터 분만 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해요. 단, 신청의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난임, 출산, 산후조리, 육아에 관련된 사업들도 차차 추후에 다뤄볼 예정이니 익산에서 임신 출산 준비 중인 부부들은 일일한 익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모님들, 태교는 다들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 준비 중이신가요? 최고의 태교는 물론 엄마가 행복한 게 전부인 거 아시죠? 우리 아내 쫀떡맘은 쫀떡이와 동감하기 좋은 태교를 주로 하는데요.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 컬러링도 그중 하나이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쫀떡맘은 누워서 액션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엄마가 하는 태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빠 태교도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저는 매일 밤 쫀떡이를 위한 기도와 동화책 읽어주기를 통해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답니다. 직접 배에 세살 크림을 발라주며 태동을 느끼고 쫀떡이와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비록 멋있는 목소리 아니지만 쫀떡이에게 항상 멋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저희 부부가 보여드린 익산시 임신 지원 사업과 초보 엄마 아빠의 태교 방법 어떠셨나요? 저희도 첫째라 모든 게 서툴고 모르는 것도 많아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소통해주시면 아이를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